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채비 뽑을 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무지해서 뭘 몰라서 참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매달리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의미를 몰라요. 모르고 죄를 짓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해골이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 하는 걸 몰라요. 그리고 죄를 져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들은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요. 왜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지 몰라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예.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들의 스탠다드로, 자기들의 스탠다드로 예수님을 조롱하죠. 35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관리들, 근데 여기 누가 나와요? 백성은 서서 구경합니다. 관객이 있어요. 그 관객 앞에서 관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자신을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쇼하라는 거예요. 이게 관리들의 늘 생각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굉장히 따집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고 있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그 자신들의 스탠다드에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많은데 예수님 자신 한번 구원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에게, 당신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신다면 십자가 내려올 수 있는 힘을, 그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예, 주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의 스탠다드로
스탠다드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죠. 또 36절에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37절에 이제 내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렇죠? 군인들은 뭐가 중요해요? 힘이 중요하죠. 힘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냐, 당신이 왕이면 그 왕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정받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을 한번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내 앞에서 힘을 안 보이면 나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연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주님, 그건 조롱 대상이라는 거죠. 연약한 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군인들 연약한 거 어떻게 저렇게 연약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예. 그런 분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자신의 입장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죠. 힘이 있는 사람 내가 인정해. 힘 없어 조롱받아 마땅해. 바로 이러한 스탠다드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도저히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무지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죠? 39절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행악자는 악을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요 뭐 하는 사람이 뭐를 해요? 비방을 합니다. 정죄를 하죠. 정죄를. 그러니까 죄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도 죄 속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비방합니다. 비방하죠. 그러니까 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의 스탠다드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한도 내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아, 이 사람 십자가 달려 죽었으면 십자가 나랑 같으면 이 사람도 죄인이구나. 이렇게 자기의 스탠다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 그러면서 정작 그 십자가의 깊은 뜻은 알지도 못하고 네. 그다음 믿음으로 이어지지도 못하고 예, 그냥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안타까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그러기가 되게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아 있으면 우리는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속에 갇혀 있어요. 그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걸로 어떨 때는 신앙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모른다는 건 솔직히 익스큐즈가 돼서는 안 돼요. 예. 우리는 알아야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오히려 자유케 하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경험, 내 생각 속에 나를 가둬서는 안 돼요. 예. 항상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아, 섬김이 강한 거구나. 사랑을 원하시는 거구나. 십자가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 몰라서 악을 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얘기하죠. 옆에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을 오히려 야단을 쳐요. 야단을 쳐요. 야, 우리 둘 같은 죄인인 줄 알아 저분이? 너 하나님을 두려워할 할 줄 알아야 돼.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분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행악자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같이 비방했어요. 근데 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예, 저들을 알지 못하고 짓는 죄니까 사해 주세요. 그런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아,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예, 저렇게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진짜구나. 용서의 기도를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저것이 능력이고 저것이 사랑이고 저게 파워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 보게 된 거예요. 예, 예수의 말씀에 귀를 들은, 귀담아 들은 거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가를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정말 같이 매달렸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이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예수의 기도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된 거죠.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에는 천국에 가게 되어진 거죠. 예. 여러분들, 우리는 내 지식, 내 생각, 어떤 거기에 갇혀서 진리를 모르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서 진리 가운데 섬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르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내 경험, 내 삶의 틀, 내 방식, 내 생각에 갇혀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르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깨닫고 말씀에 변화되고 그 말씀 앞에서 제대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하게 나는 죽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변화되는 그렇게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 해주셨길 바라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